안녕하세요. 복사자택의 피치데디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딸아이와 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야, 응? 세아는 돈이 뭐라고 생각해? 돈이 많으면 어때? 안 좋아. 안 좋아? 응. 아니야, 돈이 많으면 좋은 거야. 안 좋아. 코스트코 가서 세아 어제 그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줬어. 봐. 세아 어떻게 했어? 상관없어. 세아는 상관없어? 응. 그러면은 세아는 돈이 나중에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적게 벌었으면 좋겠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아빠가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돈이라는 거는 세아야, 돈이 많다고 사람이 돈이 아주 많다고 행복해지진 않는 거야. 돈이라는 거는 사람을 불행을 막아주는 거야. 왜 그런지 아빠가 예를 들어볼게. 엄마나 아빠가 갑자기 아프게 돼서 병원을 가게 돼. 근데 병원에 가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게 되면은 세아가 불행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돈인 거거든. 근데 돈이 많다고 사람이 행복하진 않은 거야. 세아가 행복할 때는 언제야? 세아가 핸드폰 가지고 게임할 때 행복하지. 또 언제 행복해?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행복하지? 응. 또 언제 행복해? 아빠한테 얘기해줘봐. 종이인형 할 때. 종이인형 할 때. 그러니까 세아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행복한 거지? 그거는 행복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할 때 행복한 거야. 지금 세아 그 종이로 색칠하고 오리고 하니까 행복하지? 그거 한번 보여줘볼까? 잠깐만, 줘봐. 이거 꾸미. 아빠가 한번 보여줘볼게. 꾸민 거 한번 줘봐. 아니, 내가. 세아가 한 거 보여줘볼게. 세아가 그거 만들고 그렇게 색칠하고 하니까 행복하지? 응. 그러니까는 행복이라는 거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런 건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속에서 찾아서 그걸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고, 아빠가 얘기했듯이 돈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하니까 너무 행복하지. 하이디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라는 것은 불행을 막아주는 게 돈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빠는 세아랑 미국 주식 사는 게 나중에 세아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빠랑 차근차근 15년 동안 아빠랑 투자를 할 거야. 알겠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걸 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초등학교 3학년과 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였습니다. 안녕!